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도 해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황석현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알며 자녀가 보인다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팁을 제공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가 친구 관계가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혹은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라고 하면, 보호자분께서 이 자녀 혹은 학생에게 친구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의 어려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해요. 초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의 관심사라던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특징들,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사들에 대해서 이 학생도 스스로의 준비 과정이 아무래도 좀 다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부분에서도 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거나 친한 친구를 만들어 가는 거나 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큰 도전이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녀분들은 대단히 좀 좌절을 하게 되는 경험이라던가 그 과정에서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호자로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단계인 만큼, 친구들을 사귀면서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들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시행착오 과정으로 제가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어떠한 새로운 주제들을 탐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관심사들을 향해서 함께 부모님과 대화를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대화를 주고받아본다거나 그러면서 점차 친구들의 관계를 한번 넓혀가는 것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긴 아이 같은 경우에 이긴 시간이 필요한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길게 필요한 것을 힘들어하는지 안 힘들어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을 관찰을 하고 이 관찰을 하면서 나의 관심사와 취미가 공유되는 친한 학생인 것이 파악이 되고 나서 친해지는 그런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냥 뭐 새로운 친구를 정말 사귀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자분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방법을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이 힘든 것 같다. 그런 때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중생이든 여자 초등학생들이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당시에는 대단히 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친구 관계의 형성이 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 경험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날은 정말 친하게 웃으면서 왔다가 위클래스에 와가지고 한날은 하소연이 이렇게 해요. 아, 쌤, 쟤 진짜 재수없어요. 아, 쟤 뭐, 뒷담화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늘어나고 관계가 다시 좁아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잦은 일입니다. 이제 이 관계 경험을 한, 보호자분의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조금 더 지지적이고 다소, 뭐랄까요? 근거 없는 비난을 포함한 공감보다는 그 자녀가 힘들었을 감정이나 그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최소한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을 부호자분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친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이 자녀들도 스스로의 생각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선택에 맡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학생과 그 싸운 학생 혹은 관계가 틀어진 학생과의 조정하는 자리를 학교의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들은 또래 상담자 혹은 또래 조정자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을 할수 있는 친구를 두고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도 하시고, 상담 선생님도 그렇게 개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위클래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친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스스로 좋아하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가 잘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면 친구는 언제든지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말 말만 쉽게 느껴질 뿐이지 아무래도 이런 말을 들으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크게 이해가 되거나 공감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신데요. 보호자분들의, 귀하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그 이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친구를 스스로 사귈 필요성을 느끼면 정말 친구를 사귀려고 엄청난 시도를 할 거고요.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은 부모님께서 혹은 보호자분들께서 공감과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자녀가 조금 더 좌절을 견디는 학생으로 성장시켜 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나 그런 공통 관심사를 형성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자 5학년 학생 경우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아이들 반에서 키 작은 아이라고 말한다네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학생이 반해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참 놀림감이 되는 것만큼, 그런 놀림감이 되는 것만큼 서글픈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보호자분께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이제 학생이실 텐데, 이 학생이 그런 놀림의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튼튼한 안정과 사랑과 지지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에서의 놀림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따뜻한 사랑과 공감과 지지적인 양육 환경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부의 어떠한 자기 존중감을 깎아내리는 외부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기야 받겠지만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엄청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단은 하시는 것은 이 학생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양육의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언젠가는 성장을 할 학생이고, 너네들은 조금 더 빠르게 조숙한 아이일 뿐이고, 나는 뒤늦게라도 성숙할 기회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너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포텐셜이 많이 있는 학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얘기를 했던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의 기분이 좀안 좋을 때 비속어나 욕설을 섞어가며 말을 하는데 그냥 지켜봐야 하는지 아니면 고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과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오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될때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녀와 부모로서의 관계가 위계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경직되어서 어떠한,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보호자분에게 어떠한 살가운 애정 표현도 못할 정도로의 경직된 경계선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의 단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대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시면은, 물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욕을 했을 때, 맞다,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지켜보게 될 경우에는, 나 욕을 해도 말안 하네. 그럼 하면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버리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욕이나 거친 언행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께서 반드시 욕을 할 때와 욕을 하지 말아야 할 때, 그리고 욕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절대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언행임을 알려주시고, 특히 부모와 자녀로서 있을 때 더더욱 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어떤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시고, 대신에 이 학생이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시옷 비읍이라는 욕을 할것 같은 단계, 그러니까 아 시옷 비읍 할것 같았는데 아 시옷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참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아 아들아 혹은 딸아, 너가 정말 참으려고 했네. 아 진짜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다. 그래, 그렇게 계속 참아보자 하면서, 그때는 정말 좋은 칭찬을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절친이 앞과 뒤가 다르고 뒷담화를 많이 하고, 쌤한테랑 반 친구들한테는 거짓으로 저희 아이를 나쁘게 얘기하고 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하고 일단은 진지한 상담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호자분께서 알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보호자분에 대한 이 자녀 혹은 학생의 믿음이 엄청 깊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보호자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든든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지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분께서는 자녀의 힘이 되어주면서 같이 함께 하자,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이끌어서 설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그렇다면 이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학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학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서 꾸준히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런 뒷담화를 한다거나 반의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면, 이 부분에서는 전화로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님께서 혹은 보호자분께서 담임 선생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화로 하거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나 억양 혹은 톤 같은 것들이 왜곡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담임 선생님께서 아시게 된다면 담임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이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 이런 부분으로도 비화가 될수 있는, 발전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임 선생님 혹은 상담 선생님을 대동해서 함께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의 입장을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상담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를 아이 자체로 좀더 존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려는 자세를 아이에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그만큼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그전엔 안 그랬던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인 것 같은데 달라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기해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족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색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분들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절대 다수가 다 부모님들의 혹은 보호자분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강의였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러려고 저희는 부모가 되었으니까요. 네, 조금 더 존중하고 공감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